양식, 센 산삼, 채소 5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사포닌 함량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산양삼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다운의 박태광, 박소라입니다. 저희는 3대째 지금 산양삼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사꾼이고요. 그리고 산양삼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가공식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산양삼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다운이라는 순 우리말은 이제 모든 행복이 다 온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저희 제품을 찾아주시고 드시는 분들께 건강을 드려서 모든 행복이 다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명을 지었습니다. 다운이라고. 산양산삼은 홍삼보다 훨씬 좋은데 많은 분들은 산양산삼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산양산삼으로 된 대중화된 식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운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산삼, 흔히 신밭다의 산삼은 천종산삼이라고 이제 자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, 산양산삼은 양식, 센 산삼이라고 생각하시면 네, 쉬우실 것 같습니다. 이해하시기가. 인삼하고 홍삼은 인삼에서의 그 진세노사이드의 몇 가지 함량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쪘다 말렸다를 반복한 게 홍삼이고요. 인삼하고 산양산삼을 비교하자면 두 가지는 홍삼화되지 않은 생물이라는 것이 똑같고, 이제 사포닌 함량을 아무래도 삼은 비교를 많이 해요. 사포닌 함량 때문에 이제 삼을 섭취를 하는데, 산양산삼하고 인삼을 비교했을 때 최소 5배에서 한 많게는 100배까지 사포닌 함량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저희는 현재 산양산삼을 통째로 갈아서 산양산삼이 씹히는 산삼즙이랑 산양산삼 농축액 그리고 산양산삼 주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제 곧 산양산삼 수랑 산양산삼 과립 형태의 그 비타민C 같은 거 그리고 산양산삼 고를 출시 예정입니다. 가공식품을 하기 전에 생물로도 사실은 매출이 꽤 났었습니다. 산양산삼은 아무래도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생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어 있어서 연 매출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한 걸로 따졌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됐어요. 그리고 저희가 새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이제 2017년에 사업자 등록을 냈지만 공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이거든요. 1년 동안 저희 매출은 한 2억 정도 지금 발생을 했고요. 사실 스타트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매출을 내기는 힘들다고 주변에도 말씀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보다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, 공격적인 홍보를 하면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삼근삼근 제품 정말 좋으니까 한 번씩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산양산삼을 대중화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희 노력해서 꼭 좋은 브랜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